안녕하십니까. 평양만 사투리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이미자입니다. 오늘 이미자님이 시청자분한테서 받은 질문을 갖고 여기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그 김주현님이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여러 가지인데 시간상 관계로 다음 부에 또 얘기하더라도 우리 요거 먼저 얘기합시다. 북에 쌀 한 톨도 보내지 말자. 김부자 돼지와 족속이 다 먹는다 하면 북에 있는 동포는 유럽이 돕습니까? 외놈이 돕겠습니까? 떼놈이 돕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예. 말이지. 해충약만 보내줘도 해열제, 아스피린, 포도당 등 기본 약품만 들어가도 많은 사람을 살릴 텐데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 많아요. 남북이 친해질까봐 두려운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 돼지 죽으면 다른 돼지가 독재를 또 할 텐데 그런 북한이 아닌가요? 살살 길들여야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도 숨통 트이고 독재에서 벗어날 날이 오겠죠. 참 인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정말 참 감동스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유럽도 도왔고 일본도 도왔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인도주의적 물자 들어가는데 식량이고 뭐고 떼놈이 도왔다는 건 뭐 그거는 좀 그렇고 그건 지켜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한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특히 식량 지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북한 주민 사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일 열악한 계층이고 제일 하루 한 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뛰는 비참한 인민이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동포들에게 그 쌀이 다 간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저도 다 보내겠어요. 100kg 보낸 중에 50kg만 북한 주민 사이에 간데도 반대하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 보내면 90%가 북한 주민 사이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리를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지원물자를 이제 그 정주영 그 회장님도 이제 새타얀 면내복 아래오 여자들 거에 수억 벌 보냈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이래요. 정주영 내 있어? 정주영 내 있어? 정주영 내위라고 됐구나 이제 내복을 보고 아래오 새타얀 면내복인데 이렇게 몸에 착 붙는 거 속에다 여자들 입으면 좋아요. 저도 그거 한 두세 벌 입었어요. 싸서. 이렇게 지원물자가 오면은 그걸 이제 그 정부에서 받잖아요. 우리 백성이 나가서 배에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다 차로 받아 딜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인지 백포 시장에 나옵니다.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기득권이 있다. 그 기득권이 김일성 족속과 그 가시물이다 이 뜻입니다. 아니 시장에 나오면은 돈 있는 놈만 사 먹지. 사 입고 사 먹고. 솔직히 진짜 불쌍한. 그것도 살 형편이 못 되는 대상을 향해서 지원물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는 데서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그거거든.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 보내지 미공급이라고 국가가 지금 100원 못 준다고 숱한 쌀이 오고 옷이 오고 소까지 넘어왔어요. 제주도에서 귤까지 보냈어. 근데 그게 백성이 손에 갔다면 왜? 우리 그렇지. 오빠가 굶어주고 우리 언니가 왜 굶어죽고 그렇지. 조카들이 왜 굶어죽었겠어요. 왜 거보세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나처럼 거저 날아댕기는 이런 놈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언니나 오빠나 다들 너무 거지식하고 이러다 자기가 벌어서 뭐
시장에 가서 사 먹어야만 먹을 쌀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제가 그냥 무산에 있으면은 오빠도 안 죽고 언니도 안 그렇지. 죽어요. 그런데 나를 추방시켰잖아요. 함남도에게 했다가 추방시키니까 그 울타리 안에다 딱 박아 걷어여 놓고 내가 진짜 정말 어쩌다 어쩌다 도망쳐서 딸 만나려고 무산에 들어와서는 딸 만나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바라 다니다가 이 군중들이 눈에 뜨이면은 나는 무조건 체포돼서 구루장에 들어가고 돈은 몽땅 뺏긴단 말이야. 이러니까나 오빠나 언니를 만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딸한테서 돈 받자마자 그래서 도망쳐. 진짜 돈 있고 잘 살아도 그 티를 낼 수가 없는 게 또 북한 주민들입니다. 왜? 제재에서는 못 살아야 정상인데 너는 무슨 짓을 했길래 돈 있고 이렇게 잘 사냐. 그것도 파고 들어가죠. 또 걸립니다. 또 파고 들어가죠. 준 것만큼 먹고 살라는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족속에게는 주지 말자는 뜻이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준다. 김일성 족속이 우선 거기에 대한 행사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은 뭐라고 선전하니? 수령이 위대해서 이렇게 다 끌고 끌어들인다.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너무 위대해서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갖다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은 저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걸 어디다 쓰겠는가? 기득권을 내게 살리는 데 씁니다. 맞아요. 그 나라를 그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니까 기득권을 계속 그치. 내게 살려야 되니까 그게 100% 간부들인데만 가지. 당군 보위부. 안전부. 보위부 안전부 당군종 최상위부터 독극이 되면 그 기본선들에 먼저 제일 먼저 공급합니다. 잘 처먹고 인민을 더 단속하고 더 누르라고 시스템이 강해야 자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에 거두었습니다. 북한군에도 얼마 안 가는지 북한군 먹지 못해서 튼튼한 아들 내보내면 다 병자가 되거나 허약자가 돼서 빼빼 말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대되는 경우도. 북한 주민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기네 시클 쓰다 나머지는 또 그 기득권 이게 다 자기가 착복하고 장마당에 풀어가지고 가뜩이나 못 사는 북한 주민들 공짜로 받아가지고 비싼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착복을 하고 북한에서의 장마당은 비사회주의 원상이고 비사회주의 지대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북한 체제의 원리나 시스템 놓고 볼 때 장마당은 없애야 됩니다. 원래 없었던 거 배급지가 다 끊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니까 저렇게 번창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닉빈 부익부 이거는 아직 체제가 나온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예 시대에 걸맞는 겁니다. 거기서의 비닉빈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익부는 더 잘 살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내지 말자. 그러면 인도주의적인 단체들이 세계 모든 분쟁지역 난민촌들의 몽땅 접집자 표식을 다 달고 들어가서 직접 주사를 놔주고 직접 쌀을 넣어놔주고 애들 우유제품 유제품을 주고 직접 다 하잖아. 다른 나라는 어째 북한만은 이렇게 못해요. 북한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NGO 단체를 모아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해도 그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 합당하게 북한에 들어가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왜 자꾸 울어? 제가 지금 어쩌 자꾸 이렇게 눈물 나는가 언니가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뭐 어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장마당에 약이가 한국에서 너무 유엔에서 언니가 갔던데 우연히 탁 이렇게 탁 돌아가서 내가 수남장에서부터 그 4번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한 50리 되는가? 그러니까 추방돼서 3년을 추방지 안 가고 거기서 계속 내 중과장사 했는데 그다음 거기서부터 버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택시 있어요? 그냥 뛰었어요. 그냥 뛰면 울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머리맡에 무슨 약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이게 은백색 바탕에 이렇게 딜로 뿡 누르면 알이 턱턱 나오는 게 그게 다 한국 약이란 말이에요. 이 북한에서 언제 그런 약을 생산해요? 아, 못하지. 중국 약 아니면 한국 약인데 그거 이렇게 두 알 이렇게 파서 잡순 자리가 났더라고. 근데 그
우리 언니가 너무 생활이 바쁘니까 집 다 팔고 그 동거집이었는데 그 동거집 아줌마니까 설명하더라고. 이 약을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언니는 그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그냥 아프고 이제 열이 안 내리고 그냥 자기가 고달프니까 에휴 모르겠다 하고 무슨 2시간 간격인지 4시간 간격을 먹으니까 그 약이 너무 세니까 사람이란 게 그러고 해. 머리맡에 있잖아요. 이만한 둥그런 그릇에 미역만 보이고 이렇게 뚝뚝뚝 끊어진 국수 오래기 몇 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미역을 끓여서 잡쌌더라. 근데 그 약을 있잖아요. 4시간 간격으로 먹고 사람이 허한데다가 약이 독한 게 들어가니까 혈압이 탁 떨어지면서 그래서 심장이 뚝 섰단 말이에요. 아이고. 암만 보내주면 뭐랍니까? 그 한나 혜택을 받지 않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온종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한 초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인도주의적 떼놈이 도와줍니까? 외놈이 도와줍니까? 유럽이 도와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이런 의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될 물품들이니까 우리가 직접 지구 들어가서 매 지역을 방문하면서 직접 나눠주고 주사를 놔주고 직접 밥을 해서 먹는 걸 봐야 되겠다. 이거야 왜 강력하게 주장 못합니까? 그 인도주의적 물자를 마련할 때까지 거기에 기여한 그 후원금을 낸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김일성 족속이 처먹고 인민에게 가지 않는다. 안 주면 인민에게는 원래 안 가는 거고 김일성 족속이 더 고달퍼진다. 더 힘들어진다. 이런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북한 체제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는 거는 100번 환영하지만 그 준 물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먹고 쓰면서 대한민국과 자유세계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의식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우리 미자도 이렇게 웁니다. 예, 그 지원 물자가 김일성 족속이 아니었다면 제 오빠도 우리 미자 오빠도 살았을 것이고 언니도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죽은 분들이 다 50대 돌아갔어요. 다 묻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북한을 얘기할 때마다 앞으로 북한이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 올라가는 모든 외부 세계의 분들은 거기에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거기에 김일성 족 지하에서 80년이 되어오도록 살면서 어떤 억울한 혼들이 묻혀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 묘비도 묘도 비도 없이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죽어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물자 이렇게 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을 상대로는 그저 김정은한테 정권을 훌넘겨주고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북한 주민은 백날 가도 자유세계의 고마움,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느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너무 우리 미자가 옆에서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촬영 중에 너무 자기 감정이 너무 빠져서 제 혈육이 죄송합니다. 굶어 죽고 알아 죽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눈을 감긴 사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인도적 물자가 그 집에 정말 조금이라도 갔으면 이런 사태는 어지간히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자지 가족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북한 주민 상대로 그죠? 이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